광합옹림리에 대지가 176평, 9억터예요. 밭이 403평, 579평입니다. 바다가 조망되고 적당한 경사도가 있는 땅이에요. 아주 금매물입니다. 9억터가 있고 바로 옆에 이 강화 일반 산업단지가 옆에 있어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 건폐율 50%입니다. 부잣집 전원주택 용지, 그죠? 전체를 한 사람이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주말주택,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땅 모양도 이렇게 마을길, 아스콘도로 끼고 이렇게 잘 생겼어요. 예,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스콘도로에서 이 밭을 보겠습니다. 예, 오른쪽이 9억이 있던 자리, 176평이고, 왼쪽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403평으로 밭입니다. 합쳐서 579평.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사서 나눠서 이렇게 매매를 해도 되는 뭐 그런 면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600평 다 되기 때문에 뭐 그저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매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땅이에요. 강화읍 옹림리는 강화 일반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고, 강화읍까지도 뭐, 자가용 가지고 뭐, 그죠? 뭐, 5분밖에 안 걸리는. 그 다음에, 이 뒷면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요. 예, 여기 일반 산업단지예요. 제가 지금 다 찍지는 않고요. 일부만 이렇게 찍겠습니다. 예, 여기 일반 산업단지고요. 여기 2차선 도로예요. 해안도로로 나가는, 연미정 나가는 길이고, 이건 강화읍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이렇게 사이길로, 이렇게 아스콘도로 타고 이 땅을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넓적하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생긴, 비교적 그저 잘생긴 그런 땅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건폐율 50%, 용적률 100%예요. 네, 다시 한번 9억터가 176평, 밭이 403평, 579평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판하고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게 있죠? 예, 펜스 쳐놓은 게 경계선이고요. 또 이렇게 건너편에 봐도 다 이렇게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요즘 뭐 농사를 짓게 되면 펜스는 기본이죠. 예, 동물들이 같이 나눠서 먹자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펜스는 기본입니다. 교통이 여기서 바로 그 강화대교에서 교동 나가는 고속화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그 강화대교까지는 뭐한 5분? 이렇게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접근성도 아주 좋고, 또 강화읍도 접근하기 아주 좋고,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 김포 나가는 접근성도 매우 좋고, 강화읍의 생활 인프라를 다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점수를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더군다나 동향으로 물론 이제 북쪽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동향으로 바다 조망도 되고요. 비교적 이 동네는 땅값이 괜찮은 자리예요. 뭐 150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평당 100만 원 이상도 거래가 종종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강화읍 옹림리에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579평, 금매물, 평균 80만 원 이상 가는 동네인데, 65만 원씩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지까지 포함해서요. 감사합니다.